기대하시겠습니다. 네, 질의 앞서 제 신상 발언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시간을 안 주시니까 제 시간을 드려서라도 뭐 오전에 이제 야당 의원님들이 아마 뭐 본의원을 두고 이제 하는 것 같아요. 야당 의원들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내가 또 또박또박 이제 반박한다. 그걸 뭐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뭐 특정 의원의 발언을 뭐 반박하는 거가 그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고 그렇다고 그 의원을 깎아내리기 위한 어떤 폄하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으로 활용한 적이 절대 없고 증인의 증언을 통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또 올바른 결과를 국민들한테 알리고 또 바로 잡자는 것이고 아까 얘기한 뭐 뇌 MRI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정부도 그 문제점을 인정을 해서 2020년도에 수정을 하고 개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질의를 가지고 예의가 없다 그런 거를 얘기하는데 이 상대당 의원들 쏘아보면서 발언하는 그 자세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것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누구 체면을 위해서 뭐 국민들 앞에서 할 소리를 못하는 것이야말로 국민들한테 직무를 유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질의하겠습니다. 자, 이사장님. 네. 지금 건강보험재정 적립금 고갈 문제. 네. 고갈 언제쯤으로 예정하고 계시죠? 예, 보험료율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만. 아니, 지금 현재 지금 추계한 게 있잖아요. 지금 기존에 추계해 놓은 게. 29년 이렇게 그렇죠, 27,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당초 27년에서 지금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한 2년 정도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률이 줄어들어가지고 적립금이 좀 더 다시 회복이 돼서 한 2년 정도 더 뒤로 늦춰진 거죠. 29년으로. 네. 그러니까 뭐 적립금이 2020년도에 뭐 2018년도 정도, 2019년도까지 계속 줄어들다가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다시 이제 회복됐는데 그래서 2029년에는 이제 적립금이 고갈되어 있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재정 건전성 강화하고 지속 가능성 재고가 지금 건보공단의 그 중요한 핵심 과제가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재정 절감을 해야 되느냐 과연 지금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최대한 낮춰주는 게 좋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어떤 정부의 어떤 철학적인 가치적인 어떤 그런 측면도 있긴 있을 텐데 우리가 앞으로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를 예정이 돼 있다고 하는 시점에서. 어디까지나 뭐 언제까지 그냥 이 상태에서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아까 이제 다른 여타 이제 선진국들도 얘기하고 했지만 이런 것들 보장률을 뭐 74% 80%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뭐 필수적으로 따르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한정된 재정을 가지고 정책을 펼칠 때 과연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보편적으로 전 국민한테 골고루 조금씩 나눠주는데 우선순위를 둘 거냐 아니면은 중증 환자 또 정말 생명이 위급한 응급 환자 필수 의료 이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쓸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도 어떤 철학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무작정하고 보장률만 높인다고 해서 잘된 정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동의합니다. 네. 포퓰리즘의 정의는 알고 계시죠? 뭐 네이버에 쳐보면 알 있을 겁니다. 근데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까? 포퓰리즘의 기준이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각 사안별로 다 다르고 또 개인들이 주관적인 어떤 가치 판단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포퓰리즘이냐 아니냐는 각자가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재인 케어가 과연 포퓰리즘이냐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보는 포퓰리즘의 근거 한 가지 대볼게요. 우리 지금 건보공단 22년도 세부 사업 중 보장성 확대 지원이라고 있죠. 22년도 세부 사업에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성과 목표, 성과 관리 목표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우리 지금 왜 PT가 안 나오지? 성과 관리가 있는데 22년도에 이 성과 관리 세부 지표가 뭐냐?
자, MRI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수혜자 수와 이에 따른 목표 급여비 지출 달성도, 이 숫자가 단순히 얼마만큼 늘었느냐, 지출이 얼마만큼 늘었느냐가 세부 지표예요. 이게 단순하게 수혜자 숫자 늘리는 게 목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소중한 국민들의 돈이 들어갔는데 정말로 필요한 사람한테 적재적소에 쓰였는지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돈이 갔느냐, 돈이 얼마만큼 많이 집행됐느냐가 정책 목표 지표가 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보고 바로 우리가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그래서 23년도가 됐는데 거기에 이제 올해 이제 성과 목표는 또 성과 지표는 어떻게 좀 바뀌었나를 봤더니 뭐 제목은 보장성 정책 지원 강화로 명칭은 바꿨는데 이 성과 지표가 좀 실효성은 아직도 좀 떨어져 보여요. 재정 지출 효율화 제고라고 이제 지표를 신설을 해놓고 22년 이후에 급여화된 항목에 대해서만 집행률 관리 그리고 과다 지출 항목 관리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22년 이전에 문재인 케어 당시에 급여화된 항목에 대해서는 이 관리 항목에 포함이 안 돼 있고 이 부분도 당연히 성과 지표에 포함시켜서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재정 유인 낭비들을 좀 줄여가지고 정말 필요한데 우리가 뭐 필수 의료 등 앞으로 아까 뭐 의사 정원 에 따른 어떤 재정 지출 증대는 어차피 예정돼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의료인들이 건강보험 수가 급여로 소득을 창출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뭐 비급여로 뭐 그 뭐 비급여 받아서 뭐 저기 소득을 할 수 있는 건 다 아닐 거고 결국은 이제 필수 의료 쪽에 재정을 투입하고 이런 의료 인력들을 늘리려면은 결국은 지출 규모를 좀 어떻게 효율적으로 정리를 하고 대신에 뭐 우리가 뭐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정부가 세출로 건강보험 재정을 좀 뒷받침을 해주고 또 앞으로 보험료율도 조금씩 국민들의 동의 속에서 이제 확보를 해서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좀 그런 측면에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자, 한 가지만 잠깐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지금 문재인 케어에서 이 3대 비급여에서 이제 상급 병실 급여화 했거든요. 사실 이게 지금 한 6, 7천억 정도 초과 지출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거꾸로 저소득층은 상급병실 이용 빈도가 더 줄어들었고 10분이 고소득층이 상급병실 이용 횟수가 굉장히 늘었거든요. 이거를 해석을 해보면은 가진 사람들 상급병실 이용하는 비용 부담만 줄여주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도 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